새해 다가오고 특별하게 일출 보러 가는데요. 일출처럼 떠오르고 있다는 새로운 해맞이 방법 완전 신나요. 바로 요트를 타고 나가 바다 끝에서 바다에서. 일출을 보는 요트셀 일출인데요. 와. 배 타고 나가서요? 나가서 그것도 참 비싸.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. 네. 자, 바로 지금 올라오잖아요. 올라와요? 장관이게 어느새 바다 끝 한점에서 빛이 올라오며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더니 맞네요. 이윽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나는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릅니다. 저런 일출 보기 되게 힘든데. 정말 이쁜 것 같아요. 황홀하면서 흥분되는 느낌. 왠지 2015년도에는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러게요. 추운 것 같은데요, 많이. 이렇게 실감나도록 가까운 일출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?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. 힘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아주 좋습니다. 조용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바라보며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두 사람. 2015년에는 우리 더 행복하고 더 예쁘게 사랑하면서 살아요. 오, 로맨틱한데요? 감동이 사랑하는 특별한.